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 서로 간의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들, 인류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홀로 배낭여행 중이던 의사 헌터는 엄청난 섬광과 함께 버섯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길을 가던 어린 두 남매와 함께 근처에 전자기기가 없는 오래된 트럭을 찾아 인근의 작은 마트에 들른 후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건들을 서둘러 챙깁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이 있는 마을에 지하실이 있는 집을 무작정 찾아가 보는 헌터. 그 집엔 이미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Come on, Mr. Franklin. He said he was a doctor. He said he had food. Got our own water. 약간의 실랑이 끝에 집주인인 조나단의 허락을 받아 다 같이 준비물을 챙겨 이곳의 지하실로 대피하게 됩니다. Okay, I have one in the cellar. 이제 이곳에는 주인인 조나단과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이웃의 브래드와 임신한 그의 아내가 있었고 생존자 한 명까지 더 합류해 총 8명이 지하실로 대피하죠. 방사능에 노출된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지하실의 창문을 흙으로 덮어서 위장합니다. We are never getting out of here, honey. 조나단은 참전 용사인 할아버지가 모아둔 군용품들을 보여주었고 그 중엔 오래된 무전기와 방사능 측정기가 있었죠. 헌터와 조나단은 이것들을 수리해보기로 합니다.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속 화장실은 기름을 부어 만든 양동이로 해결하며 절망 속에서 버텨가는 생존자들. 임산부와 다친 아이, 병든 어르신까지 결코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I got the shortwave. 조나단은 라디오를 고치는 데 성공했지만 라디오에서는 정규 방송이 아닌 각종 종교와 알 수 없는 메시지들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힘겹게 눈을 뜬 생존자들. 그때 라디오에서 국가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고 모두들 귀를 기울이지만 똑같은 반복성 의미 없는 내용에 사람들은 멘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There is no government anymore, Brad. Okay? Bitch, I want to know what the president did. I want to know. 겨우 진정한 사람들. 그때 문 밖에서 의문의 다급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한 사람은 조나단의 친구. 그는 그저 겁에 질려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로비 들려준 밖의 이야기는 처참했습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법이 사라지자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인간들은 변해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렇게 롭도 이 무리에 합류하게 되죠. Hey Brad. What? She okay? 임신한 브래드의 아내는 매일 고통스러워했고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도 이제 실시간 사륙 현장만이 처참하게 들려왔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힘겹게 버텨주던 조나단의 할아버지가 숨을 거둡니다. 남은 이들의 몸에도 조금씩 방사능에 의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얼마 후 브래드의 아내는 심한 하혈을 하게 되지만 수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Hey, come on. Snap out of it, please. God. All right. I need to get in here. Watch out, right? 그때 아내는 조용히
남편 브래드를 부릅니다. Look around. I don't want him to see this world. 그렇게 그는 아내와 아이를 눈앞에서 잃고 말죠. 몸이 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다음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실명된 아이는 울지도 않고 잘 버텨주다 심한 폐렴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며칠이 지나자 아이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약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거운 죄책감. 그 책임감 때문일까요? 조나단의 친구인 롭은 아이를 밖에 묻어주겠다며 홀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역시 영영 돌아오지 못했죠. 남은 이들은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분명히 누군가 사람들과 이곳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갇힌 곳이 무조건 불리한 상황. 헌터는 상황을 살피다 이들이 들어오려 하는 순간 사람들과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다가오는 사람들과 목숨을 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죠. 하나둘 죽어가는 생존자들과 침입자들. 싸움이 끝이 났을 때 남은 건 3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헌터의 눈앞에서 자살을 하고 말죠. 시간은 그렇게 30일이 지나고 삶도 희망도 존재하지 않는 터널 같은 암흑. 방사능에 심하게 노출된 이들은 오늘도 말없이 오염된 지하수를 마시며 공허한 눈동자로 멸망한 세상을 지켜볼 뿐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가장 놀란 부분은 바로 극중 캐릭터 브래드인데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마 벌써 알겠지만 그는 바로 에드워드 펄롱입니다. 터미네이터2의 존 코너 역을 맡은 배우죠. 그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리즈 때 외모는 디카프리오랑 비빌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돈과 명예를 아는 그는 타선을 안 될 라인에 탑승하고 말죠. 그는 술과 마약 등 막장 생활에 빠졌고 전성기를 달리던 그 역시 추락하게 됩니다. 과거를 청산한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하여 다시 멋진 배우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한 직후 현실감 있는 영화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영화가 되겠네요. 소름돋는 분위기 속 들려오는 서정적인 음악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시네마였습니다. 하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확실하게 보이는... 아, 저 미치겠다. 너무나 사실적으로 핵의 공포를 잘 표현한 영화였습니다. 군인...